안녕하세요. 유닝맨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불사 자벨마 캐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벨마 캐릭은 누구나 다 아실만한 정말 인기가 좋은 캐릭터인데요. 레더 2시즌에 들어오면서 더욱 버프를 받게 된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1티어 캐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강력한 캐릭이고요. 정말 사냥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민첩은 아이템 착용치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스탯은 모두 활력에 주시면 됩니다. 화력은 찍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템은 저는 구해탄을 들고 있고요. 무기를 어떤 무기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세팅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는 구해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해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해탄을 들고 있고요. 후보는 유닉 다뎀의 15공속 10올레지 주얼을 박아서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대군주의 진노를 사용하고 있고요. 방패는 불사조 방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수수께끼 착용 중이고요. 장갑은 수창 3스킬에 공속 20%짜리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반지는 한쪽에 칠흑서리를 착용하고 있고요. 한쪽 반지는 3개 10%에 올레지 8짜리 에어 반지를 착용 중인데 한쪽 반지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반지 아무거나 착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벨트는 저는 관통 벨트를 착용했고요. 키를 좀 더 아끼고 현둥신의 박력이라는 벨트를 착용하시면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데요. 저는 관통 공격 옵션이 붙어있는 관통 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부츠는 자벨마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단 매듭을 착용해서 적 처치시 마나 플러스 5 저 옵션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으로 비단 매듭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는 당연히 함성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소집을 착용하고 있고 영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인벤부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존 횃불 들고 있고요. 애니참 들고 있고요. 번개 스킬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번개 파괴참. 나머지는 후창 스킬참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창 스킬참 6장이고요. 밑에 스몰참은 올레지 5짜리 참들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유닉 다뎀의 공속 주얼을 박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공속 주얼을 박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왜 락각 주얼을 박지 않았냐라고 하시면 락각 주얼을 박으셔도 됩니다. 저는 공속 프레임을 세팅하기 위해서 여기다 공속 주얼을 박은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타이탄에는 공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5% 공속 프레임을 완성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리를 하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분들은 구해탄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구해탄을 사용할 시 공속을 끌어올 수 있는 부위는 총 3부위입니다. 장갑과 투구와 목걸이입니다. 55%를 맞춰야 하는데 목걸이에서 20%, 장갑에서 20%, 그 다음에 투구에서 공속 주얼을 박아서 15%를 땡기셔야 공속 55%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속 프레임을 맞추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타이탄을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위에서 공속을 다 땡기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킬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수창과 창에서 전기의 일격 마스터, 번개불 마스터, 전류의 일격 마스터, 번개의 일격 마스터, 번개의 경로 마스터, 나머지 찌르기, 맹독투창, 역병투창은 하나씩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지금 랩이 낮아서 힐 트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기의 일격을 13개를 찍었고 7개를 더 찍어야지만 힐 트리가 완성이 됩니다. 지속효과 마법에서는 흘리기 하나, 회피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피하기는 요즘은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포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흘리기와 회피를 하나씩만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치명타 하나, 반파 하나, 반통 하나
한 통에 힐포인트 하나를 줬을 때 지금 73%가 나옵니다. 제 기준으로 73%. 근데 제가 아까 착용한 아이템 관통 벨트가 관통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옵션이 33% 정도 관통 공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힐포인트에서 73% 힐포인트를 하나를 투자해서 73% 확률에 33%니까 100%가 넘는 확률이 됐죠.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활과 세뇌는 찍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하나씩만 찍으시면 되는데 지금 마스터해야 되는 스킬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스킬을 마스터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벨마를 완벽하게 완성하시려면 지금 제가 90레벨이고 동기 1교까지 마스터를 하려면 앞으로 7레벨 더해야 됩니다. 97렙이 돼야지만 전기 일격을 할 수 있고 스킬트리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병 아이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용병은 네, 에테 맨캐처 무공을 들고 있고요. 에테 맨캐처 무공을 드는 이유는 저희가 라이트닝 공격을 하는데 선고 오라의 효과를 적용받아서 지금 번개 파괴참이 나오고 나서는 예전에 3분의 1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도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 무공을 전 착용을 하고 있고요. 갑옷은 인내에 착용하고 있고 후구는 안다리엘의 두개골 날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사냥 영상을 보실 건데요. 사냥 영상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정말 흐릿짜릿하게 사냥합니다. 사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냥터로 이동하시면 버프를 해주시고요. 자, 순간이동으로 뛰어다니시면서 몹이 있으면 이렇게 콕콕 찌르셔도 되고요. 전류 일격으로 찌르셔도 되고 몹이 몇 마리 없으면 이렇게 그냥 찌르셔도 금방 죽습니다. 몹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번개 경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번개 경로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몹들이 몰려있는 경우에는 번개 경로로 사냥을 하시면 되고 보스 몬스터나 몹이 얼마 없는 경우는 전류의 일격을 이용해서 콕콕 찔러주시면 죽습니다. 한 방 콕콕 찌르면 죽는 거 지금 확인하셨고요. 몬스터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에는 뺑 돌아서 그냥 한 번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콕콕 찔러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몰려있으면 한 번 쓰시면 웬만한 몹들은 다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유니크 몹이나 이런 경우에는 콕콕 찔러주시면 됩니다. 디아블로의 경우에도 지옥 레벨 디아블로의 경우에도 콕콕 찌르면 두 방이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그냥 한번 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콕콕 찔러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몰려서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번 쏘시고 가서 콕콕 찔러 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모든 필드에서 사냥이 가능하고 몬스터가 몰려 있는 경우에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최대한 몬스터가 많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쪽에서 사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사냥 효율이 좋습니다. 지옥 레벨 디아블로의 경우에는 전류의 일격을 이용해서 콕콕 찔러주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지옥 레벨 디아블로를 제가 지금 콕콕 찔러서 죽인 거고요. 정말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그냥 살살 하셔도 충분히 빠르게 사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올라운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떤 필드에 가셔도 다 사냥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한 효율이 좋은 사냥터를 찾으시려면 하우방이나 하우스 생추어리 같은 몹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냥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지금 현재 2022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비싼 아이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사냥을 즐기시고 싶다라면 이 캐릭이 1티어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자벨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닝맨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캐릭,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닝맨이었습니다.